미국 대선이 워낙 얘기거리를 많이 만들어내서 그렇지 연방의회 선거에서도 우리에게 주목할 만한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계 후보 4명이 하원에 입성하게 됐는데 역대 최다입니다. 보도 임상범 기자입니다. 영옥, 은주, 순자. 듣기만 해도 정겨운 이름의 한국계 여성 3인방이 미국 하원에 입성했습니다. 선거 열흘 만에 개표가 끝난 캘리포니아주 39 선거구에서 공화당 후보인 영김, 영옥 씨가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을 1.2%포인트 4천여 표자로 따돌렸습니다. 2년 전 중간선거 땐 막판 우편 투표에서 역전패했던 터라 이번이 설욕전인 셈입니다. 인천에서 태어나 10대 때 부모님을 따라 이민 간 영김은 하원 외교위원장을 지낸 친한파 에드로이스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며 아메리칸 드림을 꿈꿔왔습니다. That the promise of America is alive. America is a country where an immigrant girl from South Korea can rise to be a representative in the United States Congress. And I will work to continue to keep that promise alive. 캘리포니아 48선거구에선 공화당의 미셸 박스틸, 은주 씨가 승리했습니다. 서울 태생의 이민자로 전업주부였다 1992년 LA 폭동 사태를 겪으면서 사회활동가 정치인으로 변신을 거듭해왔습니다. 워싱턴주에선 주한미군이었던 아버지를 둔 메릴린 스트리글랜드 순자 씨가 민주당 후보로 나서 승리했고 뉴저지에서 재선에 성공한 민주당 앤디 김 의원까지 역대 최다인 4명의 한국계 연방 하원 의원이 나왔습니다. 민주공화 각각 2명씩으로 한미관계, 한인 권익 향상을 위한 역할이 기대됩니다. 양쪽 당에서 다 선거에 이겼기 때문에 4명이 같이 코리안 아메리칸을 돕기 위해서 같이 일할 수 있다면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SBS 임상범입니다.